불치병에 걸린 인간을 냉동시켰다가 미래에 회생시키는 이른바 냉동 인간 기술은 실행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논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 법원이 냉동 인간을 허용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장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희귀암 진단을 받은 런던의 한 소녀는 먼 미래에라도 다시 살아나고 싶다며 부모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성공한다 해도 몇백 년후 아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겨져 불행해질 거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국 모녀는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소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겨우 14살에 땅에 묻히기 싫다는 소녀의 편지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She was determined. She knew in detail the process that she was seeking to undertake. And she persuaded me, and she persuaded the court of her maturity and capacity to make such decisions. 소녀는 판결 며칠 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안심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소녀의 사망 직후 시신은 냉동 처리된 뒤 미국에 있는 인체 냉동 보존 기관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영하 130도의 액체 질소가 담긴 금속 용기에 시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비용은 우리 돈으로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인체 냉동 보존이 법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None of us know what will happen to this girl in 100 years' time in terms of the cryogenics and whether or not she can be brought back to life. It's almost something out of science fiction. 재판부는 인체 냉동 보존에 대한 법이 없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